오늘의 시그널은 드림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 지금 이 갈래가 이 펼쳐지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 흐름이 중요하죠. 아까 마지막에 야구 얘기 잠깐 했지만 일단은 무조건 1번 타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야구 아시는 분들 1번 타자 9회 말까지 9회까지 공격까지 많이 들어서면 4번에 타석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7, 8번 타자는 3번 아니면 1번 타자가 출루 별로 못하면 2번이나 타석하고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혹은 대타 준비하는 타자들 있죠. 네. 그냥 연습 스윙하다가 앞에 타자가 죽으면 그냥 경기도 못하고 땀방울 한방 흘리고 샤워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타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1번 타자고 만질 수 있는 로봇으로 봐도 1번 타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3번째 상승. 그러니까 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간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3번 정도 타석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감안해야 돼요. 그걸 뭘 감안해야 되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하는 사람도 감안해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안 하고 후발주를 하는 사람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번 타자가 죽어버리면 7, 8번 타자는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오늘 하는 드림텍도 후발이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목을 해야 되죠. 물론 AI에서는 루닛이 1등입니다. 어쨌든 전체 통틀어서 아까 말했듯이 접근성이 FMB 협동 로봇의 접근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지금 세 번째 정도 타석이 들어섰다는 그 순위, 그거 감안하고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드림텍 얘기를 하면은 이게 원래 저기입니다. 유니퀘스트 그룹이에요. 유니퀘스트 그룹 중에 유니테스트가 있는데 유니테스트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주예요. 근데 지금 유니테스트가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 솔루션 사업은 유니테스트가 그냥 담당하겠다. 네. 드림텍 너네가 앞으로 나갈 신성장 산업을 다 가져가라. 이러면서 그 밑에 자회사를 깔아줬습니다. 그 밑에 자회사가 나무가. 나무가는 2D, 3D 카메라 모듈 솔루션. 우리 그 저기 뭐 포켓몬 고 할 때 항상 필요한 게 뭐 거리제고 이 가상현실 꼭 필요한 기술이 나무가 합니다. 그 다음에 AI 매틱스, AI 기반으로 촬영용 영상 관제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고요. 카디악 인사이트는 부정맥 진단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걸 유추할 수 있겠죠. 나무가 에어 아이 매틱스에서 자율주행 로봇 나올 수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카디악 인사이트에서 부정맥 진단 솔루션이 있으니까 아까 무슨 루니피노 딥노이드가 하는 의료계에서 활약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네. 그쵸? 드림텍은 무슨 힘이 있느냐. 이것들을 전부 모듈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찍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물량 능력이 있는 거죠. 드림텍이 얘네 자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집합해가지고 마구마구 로봇 인공지능 모듈들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이든 자율주행 로봇이든 의료계든 어디든 진출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니피노 딥노이드, 무슨 뉴로메카가 활약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갈 수 있어요. 로보티즈까지. 그 대신에 아까 전에 그걸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순위상으로는 지금 후발주자인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회사의 IR 센서, 그 다음에 자회사 나무가 2D, 3D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AI 매틱스, AI 알고리즘, 카디악 인사이트의 지금 이 부정맥 진단 솔루션까지 활용해가지고 로봇에 정말 이제 사활을 걸려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림텍은 지금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기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좀 살펴보죠. 네, 계속 루닛,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1번 타자 죽으면 7, 8번 타자 경기 못 돼요. 그 대신에 걔네가 계속 출루를 하면 7, 8번 타자의 기회가 오는 거죠. 지금 드림텍 2020년도 8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 채널에 있다가 2023년 7월 달에 장대 항목을 뚫어놓은 다음에 두 달 동안 여기 옆으로 딱 붙이고 있죠. 조그맣게. 이거는 급등의 확률이 높은 거죠. 급등 뒤에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은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의 확률을 걸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달려주면 시간을 벌면서 얘는 18,000원, 2만원 전고점, 2020년 8월 달에 최고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림텍 진짜
전고점 18,000원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